교수님, 저희가 앞서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마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좀 해결을 뒤로 미루는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인터뷰의 시작은 사실 이란, 이스라엘 분쟁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하마스랑 이게 잘 안,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란은 왜 이스라엘이랑 왜 싸우는 거야? 이게 궁금해. 네. 뭐야? 이게, 그러니까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전쟁이, 네. 본질은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구도 자체를. 구도를요? 구도를 좀 더 넓게, 크게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하마스 가자지구만 보시면 안 되고, 네. 큰 구도로 봤을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다. 아,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 거구나.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하마스만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좀 해주불러도 좀 후티방. 다 이란이 지원하는 조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 이란이 지원을 하는군요. 네. 이란이 하마스 지원했죠. 이란이 헤즈볼라 지원했죠.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친민병대 지원했죠. 이란이 시리아 지원하고 있죠. 이란이 예멘 지원하고 있죠. 예멘의 후티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지. 이게 어떻게 단순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후티 간의 전쟁입니까? 대리전을 시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오징어 문어예요. 문어 대가리가 이란이죠. 문어 다리들이죠. 걔네들은. 그쵸. 그러니까 문어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냐, 네. 문어의 다리만 공격하고 말 것이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딜레마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란이 네.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 아, 싫은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이 그냥 그 자체로 싫은 거예요. 아, 물론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죠. 팔레스타인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네. 그러니까 시아파들이 그 불의, 네. 인저스티스, 불의를 못 참는다. 같은 우리 시아파는 아니지만 순니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순, 거의 순니거든요. 네. 이슬람인데 약간 종파가 다른 거잖아요. 예, 순니 시아가 있는데 이제 이란은 시아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팔레스타인 순니파가 저런 유대인들한테 억압과 탄압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 정말.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순리 국가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번 했는데 다 깨졌으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이슬람의 종주, 이슬람을 정말 잘 믿는 순리 국가들, 니네 순리파들, 같은 동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같은 무슬림이 저렇게 탄압받는데, 나 이 새끼, 니네들 하는 게 뭐가 있냐. 오, 그런 거군요. 네. 뭐 니네는 날라리야. 역시 순리 반대. 아, 안 돼. 니네는 뭐 니네가 순리, 우리가 뭐 이 참 이슬람 뭐 진정한 이슬람 얘기하는데 아, 딴 소리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봐라. 우리 시아파. 우리 비록 15%밖에 안 되지만 전체 무슬림 중에 우리가 진정한 이슬람의 참 동포애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우리 무슬림 팔레스타인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대리조직 만들어서 피를 흘리면서 쟤네들 도와주는 거. 우리가 진정한 이슬람의 동포애를 보여주는 이슬람 국가다. 신정 국가다. 아, 그렇게 논리가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보수 강경 이란 정권의 정당성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정당성이 국내적인 정당성도 만들어내고 국외적인 중동 지역에서 정당성도 만들어내요. 아, 순리파에 있는 정권들은 가만히 있지만 네. 아랍 국가들의 국민들은 다 이스라엘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뭐 좀 했었으면 좋겠다. 네. 이란 봐라. 아, 그렇죠. 네. 이란은 얼마나 프로파간다하기 좋은 내용입니까? 야, 니네 순리 정권 뭐 같은 무슬림인데 하는 게 아무도 없지만 뭐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뭔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우리 봐라, 우리가 진정한 전사들이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시아파 세도 어떻게 보면 늘릴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시아파 세도 늘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란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란은 아랍이 아니잖아요. 맞죠. 민족이 다르죠. 네, 다르죠. 그리고 언어도 다르죠. 맞아요. 옛날 그 스파르타도 그때 그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 언어를 쓰고, 이란어를 쓰잖아요. 네. 아랍 사람은 아랍어 쓰잖아요. 언어가 다릅니다. 인도 유로피아노고, 이건 세모고. 어쨌든, 자, 그런 상황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시아파는 네. 아랍 시아파들이에요. 아, 아랍 시아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르죠. 아. 다르잖아요. 그쵸. 아, 시아파는 같은 시아파인데 네.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는 이란 애들은 페르시아 사람인데 네.
아랍 시아파는 인종이 다르잖아요. 와, 우리가 봤을 땐 똑같이 생겼지만. 그렇죠. 어쨌든 인종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교묘하게 페르시아 자기들 시아파들은 피를 많이 안 흘리고 아랍 시아파를 이용해서 죽도록 자기들을 위해서 사우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쵸. 어쨌든 뭐 이런 페르시아 시아파는 직접 싸우진 않으니까. 와, 혐연 수비대가 몇 명 가기는 가서 죽기는 하지만 소수고. 직접 가서 뭐 전쟁 이스라엘과 막 터지게 싸우지 않잖아. 헤즈볼라 애들 다고 아랍 애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헤즈볼라 애들이 뭐 이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뭐 시리아, 뭐 레바논 이쪽 사람들이겠죠. 예멘도 마찬가지예요. 아, 후티방 그렇죠. 그러니까 걔도 아랍 애들지 걔가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 이라크도 마찬가지야. 걔 아랍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란이 페르시아 시아파 사람들은 피를 안 흘리는데 아랍 애들의 시아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랍 시아파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할 거다라는 웃지 못할 지금 그런. 아, 어차피 뭐 우리나라 사람 죽는 건 아니니까 별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정말 교활합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요. 교수님 말씀은 제가 들어봐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이란 입장으로는 좋은 거죠. 아니 내부에서 이슬람 돕는다고 지지율 올라가고 주변 아랍 세계에서 어우 역시 시아파가 그래도 이란이 역시 큰형님답게 뭔가 해주네 지지 올라가고 근데 피 흘리는 건 아랍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 나쁜 게 없는데요. 그렇죠. 자기는 뭐 이슬람의 뭐 진정한 보호자 무슬림들을 지켜주는 진정한 보호자 이런 좋은 말은 자기가 듣고 그렇죠. 피는 아랍애들이 흘리고. 아 근데 그 무기 지원하면 돈 좀 나가죠. 돈은 들죠. 돈도 안 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돈은 많이 들어서 또 이란 국민들의 비판은 또 많이 받아요. 왜 이란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가 왜 헤즈볼라 저런 애들 도와줘야 되냐. 맞아요. 경제 개발해야죠. 그런 이제 아주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러니하죠 그게 되게 사실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란 내부에서는 이득이 더 큰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이란 보수 강경 정부가 사실 이거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도 개혁 개방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베제스키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란이 이렇게 본인의 자국민들도 지금 먹여 살리지 못하는데 왜 가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그 어마무아한 오일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이런 전쟁을 하냐고요. 그렇죠. 아,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이란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일단 자국민부터 먹여 살리고, 니네 집안일이나 잘해라. 왜 남의 일이 그거 간섭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렇죠. 근데 또 교수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감정이 상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네타냐 어떻게 총리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란의 어떤 주요 인물 암살이나 뭐 핵개발 저지 등 여러 가지 사보타지가 있었다고 하는 게 뭔가요? 뭐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주로 이제 이란 핵개발 기술자들을 다 암살을 했죠. 정확한 숫자는 뭐 한 10명 미만 정도. 우리가 핵 개발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일본 애들이 와서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학자를. 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그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기분 뭐, 좋을 리가 없죠. 그쵸.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핵 문제를 둘러싸고 양 국가 간에 감정이 쌓인 게 많이 있죠. 그럼 교수님 궁금한 게, 핵 개발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외교적으로. 네. 근데 이란은 그러면은 왜 핵을 이렇게 개발을 제재를 몇십 년 받으면서도 하는 건가요? 그게 이란 쪽에서는 이라크 사태를 받고 핵이 없으면 후세인 가드라 리비아나 어떻게 되는 거 봤잖아요. 카다피도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도 또 봐봐.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러시아한테 이렇게 당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후세인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가는 걸 봤을 때 핵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차라리 우리가 친미국가가 되면 필요 없겠지만 친미국가가 되지 우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좋지만 단독무기가 단독미사일이 좋지만 핵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권 위험이 정권의 안위가 보장이 안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런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지극히 저는 뭐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 측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인 가진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 핵이 필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핵은 이란의 어떤 자부심. 이란이 정말 우리가 지금 배를 골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핵과 기술만큼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 핵무기를 만들 정도로 우리의 과학기술은 발전돼 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면 얼마나 또 이란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실제로 그쵸.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유사시 이 보수 강경 정권이 정말 우리의 인기가 바닥이다. 그러면 핵무기 개발하겠다는 해야 되겠다는 거 유혹이 안 빠지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 레드로 저기 스레시홀드라 그러죠. 문턱은 안 넘었지만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네. 예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본인들은 또 계속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핵 개발 네. 의지 없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핵 개발 의지가 없는데 아니, 석유 그렇게 많이 나, 가스 그렇게 많이 나. 무슨 에너지가 날게 뭐 원전 에너지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원전 시설 또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퍼트려 놔.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하철도 네, 막 네. 거부하고.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본인들은 핵이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좀 적대적인 국가라고 하지만 저들이 핵 개발하는 거. 왜 이렇게 요인까지 암살해 가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되죠. 안 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왜? 이란에 옛날에 아흐마디네자드라는 강경파 보수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만 열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 버리겠다. 뭐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란이 이렇게 많은 대리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란 무섭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훨씬 많고. 네. 아니, 핵무기가 없어도 무서워요. 좀 사우디, UAE 다 이란이 외무장관 아락치가 가서 니네 씨의 영공 열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 쫄았잖아요, 지금. 쫄 이유가 뭡니까? 무섭잖아요. 중동 지역에서는 재래식 무기로도 페르시아, 아랍, 굉장히 이란이 따라가요. 센 거. 못 따라가요. 아, 사우디에도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거 되면, 그러면 맞짱 뜨죠. 그렇군요. 사우디 공군력 뛰어나고 뭐 육군 있잖아요. 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어떻게 됐습니까? 드론 두 방에 그냥 하루 생산량 절반 날아갔어요. 그거 6개월 갔습니다. 그냥 두 개만 날렸어. 탈황 시설 두 개만 날렸어요. 6개월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안 안고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안고 날리면 공멸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란이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충분히 이란이 핵을 가진 이란과 핵을 가지지 않은 이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국가니까. 네. 야, 그럼 교수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이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란이 이스라엘이 쉬운 게 정말 그런 뭐 이스라엘 무슬림적인 감정 네. 뭐 그런 뭐 정권 유치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쨌든 먼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싫어하고 적대시한 건 이란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저희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결론은 누가 제일 나쁜 놈이 시작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어렵다. 누가 제일 나쁜 놈인 줄. 아니 1979년 이전까지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아 맞아요. 뭐 옛날에 네. 좀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군사고문단도 보내주고 외교관도 있고 뭐 석유도 가져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란 이슬람 혁명이 나고 나서 이제 이란이 완전 반미 반 이스라엘 노선으로 갈아탔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뭐 눈에 가시 이제 정적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이란이 핵 개발한다는 그런 보도가 났기 때문에 2002년, 2003년에 네, 해외에 있던 그 이란 야권이죠. 네. 무자헤딘 알 하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서를 가져와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의심을 가는 그런 문서를 자기들이 입수했다. 네.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이란 핵 문제가 국제사회 문제가 됐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란의 핵개발이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이제 모든 종력을 기울입니다. 정보력을.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암살도 하고 뭐 기습도 하고 실제 이란의 핵시설도 사보타지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많이 했죠. 그다음 사이버 공격도 하고. 사이버 공격. 맞아요. 뭐, 그 무슨, 뭐, 원심 분리기인가? 뭐 예, 그게 2005년, 2006년에 나탄저에 있는 핵시설에, USB를 통해서, 원바이러스를 심습니다. 그게 스탁스넷인데, 네. 원바이러스를 심어서 원심 분리기가 쉬지도 않고 계속 돌아가게,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2005년 미국 CIA하고 이스라엘 아마 공동작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작전 이름이 올림픽 게임이죠. 올림픽 작전명 게임. 올림픽 게임 미국도 좀 한 발 걸치고 있네요. 미국 당연히 미국도 이란이 핵 가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 UAE, 쿠웨이트, 뭐, 터키 도미노 일어나요. 그렇죠. 네.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네. 우리나라도 지금 막 북한 때문에 그러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질 수 있으면. 맞아. 그 같은 말 그냥 그쪽도. 네. 아니 교수님 그럼 이게 또 얘기 들어보면 복잡한데 결론은 이란이 그럼 이스라엘하고 이란 지금 둘 다 입장이 네. 결국에는 자기들이 좋은 입장만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좀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결돼서 정말 해결 없습니다. 누가 하나 사라지지 누가 하나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해결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이제 유일한 해결책은 네. 중간 해결책은 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고 미국하고 이란이 대탕투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동 지역이 안정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시아파 대리 조직들을 누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100% 컨트롤을 못하지만 네. 이란이 후티나 헤즈볼라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어쨌든 11월 6일입니까? 대선이? 네. 네. 그거 끝나고 나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또 핵협상을 해야 돼요. 이란 지금 핵 문턱 국가잖아요. 그쵸. 핵협상을 하고 그거와 동시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유일한 조금 해법으로 보이긴 예. 하네요. 그게 잘 되고 하면 또 이스라엘도 달래고 이란도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핵 개발 일단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화해 무드로 가야 네. 좀 이란의 지금 경직된 이런 정세가 풀리지 결국 미국하고 이란이 풀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절대 풀 수가 없다. 혼자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란하고 미국이 만약에 잘 핵 협상이 돼서 그렇게 화해 무드로 가면 네. 이란이 이제 헤즈볼라, 뭐 하마스 아니면 뭐 반군들 이렇게 지원을 안 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계속 공격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탕투로 가더라도 네. 그 대탕투 조건에 네. 대리 조직 지원 중단이라는 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릅니다. 아 그걸 또 이란이 거기까지 받을지도 예 네, 그거 어렵죠. 아 그것도 어렵군요. 예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포기는 안 된다. 네 그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계속 이스라엘은 뭐 어쨌든 뭐 이게 전쟁 분쟁은 계속 있을 거네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는 그림자 전쟁 이제는 뭐 오픈 워 거의 이제 뭐 전면전은 아니지만 거의 양측 간에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가지 않도록 일단 수위를 낮춰주고 그 정도 수준만 할 수 있지 완벽하게 양측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기는 어렵다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것도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그 마지막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정치 이슈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상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이슈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부정부패, 전쟁범죄, 네. 뭐 민주주의 퇴보 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열하기가 지금 내일 아침까지 나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재판 중이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됐죠.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우리 대통령직이 끝나야 어차피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재판거리가 있으면. 네. 이스라엘은 그게 없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뭐 향후 뭐 이런 걸 좀 많이 받았어요. 뭐 그래서 뇌물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언론사한테 좀 좋은 기사 많이 써달라 이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편의 좀 봐주고 뭐 직권남용이나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타냐후가 작년부터 이제 사법 개혁, 사법 정비 그래서 네.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대법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네. 민주주의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가디언 보호자가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말도 안 되는 지금과 같이 구급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집권 세력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법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대법원이거든요. 그 입법을 위헌이다. 아. 이렇게 이제 판결 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법원이 계속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너무 침해한다. 아, 자꾸만 우리가 뭐 좀 하려면 네. 못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급파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네. 법안을, 헌법을 바꾸려는. 이스라엘은 뭐 헌법은 없습니다. 뭐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바꾸려는 그런 작업을 작년에 하다가 대국민들, 이스라엘 국민들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죠. 자, 그러면서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작년에 이스라엘이 초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언론이나 그 분석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양 진영으로 구급파를 지지하는 진영과 네. 그다음에 사법부 개혁을 반대하는 진영과 사법부를 지지하는 진영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거의 뭐 내전 상황까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싸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언론이나 정부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 내부 우리 지금 우리 둘이 이 진영을 나눠서 싸우는 거 대단히 위험하다. 이란이 이거 보고 있다. 이란이 보고 있다. 이란의 대리 조직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요 우리가 지금 힘이 빠진 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걔네들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경고음을 많이 냈어요. 그래도 맞는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경고음을 듣지 않고 네. 계속 사법개혁을 밀어붙인 나타냐고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아, 그쵸.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국민이고 정부의 수장으로서는 안보가 더 우선이니까 이걸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봉합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경고 붉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개무시했어요. 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네, 그렇게 경고. 아니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초부터 우리도 계속 세미나를 하거든요. 네. 정세 분석. 근데 계속 이스라엘 언론이나 보고서 보면 아 위험하다. 이란이 자신감을 얻었다. 심상치 않다. 네, 심상치 않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났었어요. 이거는 오픈 소스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예. 네, 그런데 그거를 개무시하고 계속 사법 개혁을 밀어붙였어요. 자 그러다가 10월 7일날 이렇게 하마스에 기습을 당한 거잖아요. 좀 뭐 납치당하고 막. 예. 네. 그럼 뭐 본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금. 어쨌든 본인이 국군 통솔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마스의 공격을 예측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대처도 못했고 일주일 사이에 이스라엘 민간인 1,000명이 거의 학살 사망하는 사건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게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권력력이 너무 강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열받은 게 그거잖아요. 얘는 무슨 나한테 전화 통화해서는 막 열심히 인질 협상 잘하겠습니다. 인질 협상 풀어주겠습니다. 하마스랑 잘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전화만 끊으면 딴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건 심해요. 해도 너무 뭐 정치인이 보통 거짓말 많이 하지만 근데 그런 종류의 거짓말이 아니고 대외적인 거짓말도 하잖아요. 국가 정상들 간에 합의한 내용을 거짓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냐후 총리의 지지도가 낮았으나 네. 지금은 다시 올라갔답니다. 왜?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요, 또. 가자 지구는 반대하지만 가자 지구 인질이 아직 100만 명이 안 풀려났잖아요. 네. 나타냐후는 정말 나빠요. 인질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국민을 빨리 구해야. 왜? 하마스 괴멸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101명 중에 절반 정도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하마스가 웬만한 조건이면 들어주고 빨리 인질부터 구하고 그다음에 하마스 또 공격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이스라엘 국민들 그 인질 가족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본인의 정치 욕심 때문에 인질이야 죽든지 말든지. 아.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군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나타냐후 총리가 최악의 총리로 남을 수도 있어요.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본인이 아무리 뭐 지금 정권 유지 오래 하고 내가 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민 100만 명이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뭐 구급 우파든 좌파든 지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들은 그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앞에 뭐 복잡한 팔레스타인 이런 건 모르겠는데 너가 지금 공격 신호가 있는데 대비를 안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죽었어. 네. 그거는 이제 일치 단결해서 지금 아니죠. 나타냐고 총리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그건 군이 잘못했다. 정보부가 왜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면 왜 그러면 더 심각하게 나타냐고 총리를 설득해서 말이야. 사전 먼저 하마스를 공격하게 만들었었어야지. 그게 왜 총리의 잘못이냐. 전문가들이 더 잘했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네. 야, 그럼 이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버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한 30% 이상은 콘크리트 층이 있어요. 우리처럼. 네. 어느 당이든 네. 그렇죠. 네. 네, 특정 정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게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사법적인 그런 판단이나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때는? 그렇죠. 지금 그게 좀 전쟁이 안 끝나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전쟁 중이라서 재판을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일단 네. 안보가 우선이니까. 예, 네.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계속 재판 받아야죠. 그런데 총리직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재판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직에서 내려오면 재판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죠, 본인이.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 개인 입장에서는 총리직을 내려오면 굉장히 다 많은 게 걸려 있어요. 많은 게 걸려서 내가 네. 위험해지니까. 네. 네. 그럼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엄청난 빛나는 승리를 거두면 좀 이걸 덮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덮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둘지도 사실 불과 저는 확신이 들지 않고 그다음에 전쟁이 그렇게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가자지구는 내년까지 가요. 안 끝나요. 가자지구 군을 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네.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는 군사령관들은 꼭 이제 네타냐후 총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군사적 역량으로 이게 결정적 승리가 안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당연히 그렇게 전직 관료들도 전직 군 관리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군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이 상소를 써서 올렸지만 나타나 총리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하고 지금 사이가 계속 안 좋은 게 그런 것들 문제점이죠. 국방부 장관하고 대화를 안 한답니다. 그 전쟁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부관을 통해서 대화를 하겠죠.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났죠. 전쟁을 가져주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안 끝내고 있고 인지협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게 콩가루 지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전쟁 상황 중에서 네. 그러면은 교수님 또 그 네타냐후 총리가 오랫동안 총리직을 했지만 사실 뭐 이제 이런 부정부패라든가 어떤 좀 강압적인 독재 같은 것 때문에 무직의 연정이라고 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로 합법적으로 물러났었다고 들었거든요. 합법적으로? 네. 물러났다고요? 아닌가요? 합법적으로 물러난 게 아니라 네. 아니 선거에서는 합법적으로 이겼죠. 예, 예. 그러니까 나타냐후 정부가 2022년 선거에서 이겼죠. 22년. 예, 22년 선거에서 네. 승리를 했고 제1당이 됐죠. 가장 의석을 많이 얻었고 네. 연정을 만들어서 본인이 총리가 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합법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예, 본인이 총리가 된 거는 문제가 없는데 총리가 돼서 이제 사법개혁을 계속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구구파 정치인들의 말을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원래는 좋은 이미지였고 네. 민주주의 국가였고 네.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국가였는데 네. 정책이 그렇게 이렇게 구구적인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금 나타냐후가 22년부터 총리가 되고 나서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거군요. 네,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또 아까 중간에 뭐 그 샤론 총리도 얘기했었고, 네,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오래 하다가 다른 총리가 됐다가 또 된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이 왜 또 22년에 뽑아준 겁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 층이 있고, 그리고 나타냐후 총리가요, 재능이 없는 탤런트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나쁜 얘기만 계속했는데 네. 나타냐후 총리는 16년 정치 특히 내각제에서 네. 다른 군소 정당들과 같이 연립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16년 동안 했다는 거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나면 네. 매번 연립정부를 하는데 다른 군소정당이 그 작은 정당이 원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쵸. 나 연립정부 들어가면 예산 떼주세요. 나 장관자리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다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대신 네. 내가 총리는 할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납니까. 그리고 그 정당들 중에서는 또 이데올로기가 다른 정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속정당이 있을 거고 종교정당이 있는데 병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종교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종교인들 특히 젊은 유대교인들 독실한 유대교인들 하레디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도록 면제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세속정당에서는 뭔 소리냐. 지금 군인들이 다 죽어가지고 병력이 부족한데 걔네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런 걸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어요. 그쵸. 그거를 다 조율을 해요. 아, 그 얼마나 뛰어나요. 능력이 있군요. 능력 없으면 16년 총리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뛰어난 능력이 좋았는데 그걸 좋은 데를 써야지. 아. 왜 본인 정권 연장에만 그걸 쓰냐 이거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달란트는 있으나 그 달란트를 좋은 데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데 써야 되죠. 그러니까 무능한 게 아니고 네. 능력을 있는데 그냥 내 권력 유지에만 쓰는 거군요. 그게 비극인 거죠. 최근에 보면은 그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네. 서방 지도자로서는 최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뉴스 보도에서 네, 네. 보니까 이스라엘 이제 전쟁 무기 지원을 좀 금지해야 된다. 네, 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네. 하면서 한바 붙었죠. 예. 네, 근데 막 네타냐후 총리가 엄청 막 비난하더라고요. 네, 비난하죠. 이제 프랑스도 약간 제재 좀 들어간 거. 영국도 이미 30개 제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그거 안 주기로 했어요. 이미. 그럼 네. 이제 서방 유럽 또 미국 뭐 미국까지 아니라 유럽도 이제는 뭐 자기들 지금 포가 석자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네,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이스라엘 쪽에 적극적 지원 이제 안 하는 건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네. 큰 타격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약간 이렇게 보여주기. 예,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의미는 있죠. 지금까지 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무기 제재한다는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뭐 영국도 하겠다, 프랑스도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상징적이니까. 근데 결국, 미국도 지금, 최근에 오늘 뉴스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자지구의 인도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30일 동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기 제재할 수 있다. 이게 발표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결국 전쟁을 너무 오래 끌고 있고 단연 총리가 빨리 가자지구 전쟁을 매듭 지어야 되고요. 헤즈볼라와의 전쟁도 어느 정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고 이러면 전쟁을 휴전으로 가고 휴전에서 정전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1년이 넘었고요. 뭐, 가자지구 1년 넘었죠?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 또 1년 할 건가요?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전 세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이거는 업적이 아니라 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끝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마음만 이제 먹으면 정말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이런 이란의 대리 단체들과 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서로가 네, 혹은 네. 그냥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좀 협상이 가능한 건가요? 저쪽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마스는 이미 협상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인지 협상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좀 낮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시는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도록 하겠다. 아 이번에 뿌리 뽑겠다. 예, 다른 세력이 뭐 하마스가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다른 세력이 파탁이나 다른 세력이 가자지구를 통치해야지 다시는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하마스가 다시 재조직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다시 괴멸시키겠다. 무장조직 특히. 그래서 더 군인들을 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마스와는 거의 뭐 인질협상 말고는 다른 거는 무슨 하마스를 다시 뭐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는 거 있는 거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는. 자, 헤즈볼라와는 계속해서 전세를 본인이 압도적으로 헤즈볼라를 압박을 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헤즈볼라 그렇게 해줄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럼 그게 언제 그러면 헤즈볼라가 손 들고 나올 것인지 또 그렇게 나올 상황에 대해서 이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이란이 아직도 헤즈볼라의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헤즈볼라와의 협상 모르겠습니다. 근데 엔드게임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할 수 있는 건 협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철수하면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전쟁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 합의 없이 전쟁을 끝내면 원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 뭐 네. 레바논 땅을 먹을 아, 그 빵을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스라엘도 딜레마가 누구랑 합의를 할 것이냐. 헤즈볼라 지금 뭐 수뇌부 다 죽였는데 그쵸. 수뇌부 다시 임명은 되겠지만 지금 겁이 나서 선포를 선언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또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럼 헤즈볼라와의 지금 마지막 전쟁 휴전을 할 것이야. 레바논 정부와 할 거니. 그럼 또 누구랑 할 거니. 누구랑 도장 찍을 거냐 이거죠. 그렇다고 뭐 레바논 땅을 침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계속 점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의 땅인데. 그쪽 국제사회 또 문제 생기는데. 아. 그러니까 딜레마가 이스라엘도 딜레마가 지금 전쟁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겨도 네. 협상 못하면 또 테러한다. 그렇죠. 협상 못하고 그럼 협상 못하면 언제까지 거기 있겠어요. 그쵸. 계속 뭐 스탠바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스라엘도 이게 이길 수가 없군요 게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군사력만 뛰어나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랑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합의할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합의가 또 어떤 합의를 해서 나올 건지 헤즈볼라 그걸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대단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야, 그럼 정말 그나마 좀 해법 가능하다고 교수님도 보시는 거는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네. 미국 대통령이 이란하고 잘 협상을 해서 그쵸.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 좀 잘 좀 지내봐 정도 이제 그렇다고 이제 협상하라고 이제 손 드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받아가지고 이제 잘 그렇죠. 이제 봉이 어떻게 보면 좀 잠깐 좀 봉합하는 거네요. 어렵습니다. 야 중동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봉합이 이것도 잘 돼야 되는 예, 거고. 예, 예. 야 이거 되게 복잡하군요, 교수님. 예, 그래서 현 지금 중동 사태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는 조금만 한 달하고 끝나고 두 달하고 끝나고 이게 패턴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작년부터 올해 지금 벌어진 전쟁은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길게 갈 줄도 몰랐고요.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정말 아직까지 안개 속이다. 아, 그럼 정말 저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셔서 저희 채널 경제 채널답게 많이 보시는데 이게 과거처럼 그냥 또 그냥 1년 떠들다가 또 끝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경제.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희망 상황인데. 네. 제 직감으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교수님 또 주기적으로 모시면서 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또 미국 금리 인하하고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주식이나 좀 경제 좀 오르려나 이러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 이제 사실 막 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네. 경제 하시는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아, 정말 힘드시죠?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중동은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계획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길게, 조금 더 길게 잡으시고, 아, 이게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일광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